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노란 메발톱꽃이랍니다. 메발톱은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와 메발톱꽃이 요렇게 예쁘게 노란색으로 꽃이 피었어요. 와, 예쁘네요. 원래 메발톱꽃은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쪽으로 보면은 붉은색, 분홍색도 있고요. 여기는 붉은색, 분홍색이거든요. 요 메발톱꽃. 요 화분에서 꽃대가 한 70cm 정도 올라오더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고요. 그리고 보라색 꽃도 일찍서부터 피더니 메발톱 꽃은 화분에서도 참 잘 자라고 이런 정원 뜰에 엄청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색상도 여러 가지이고요. 꽃대가 한 70cm 정도 쑥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시루다가 변신 중이고요. 이쪽에 화분에 해놓은 클레마테스 꽃이 다 활짝활짝 피기 시작하였답니다. 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제가 클레마테스 꽃 화분이로다가 변신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심어놨더니 클레마티스 꽃이 줄을 타고 지금 꽃들이 다 폈어요. 와, 올해도 성공입니다. 줄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 다할리아 싹은 화분에서 쑥쑥쑥쑥 올라와서 이제 꽃 필 때 되면 엄청 다할리아는 예쁠 것 같아요. 와, 이래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서 즐기고 있답니다. 온갖 산새들이 찍찍찍찍 소리가 나면서 요즘은 한참 이제 모내기 철이 됐고 또 풀들이 잡초들이 많이 나니까 애초기로 풀 깎는 소리들도 막 나고 그런답니다. 예쁜 꽃들 보면서 요 철쭉꽃 보세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스타 데이지 꽃이 한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완전 데이지 사스타 꽃동산이 되었어요. 명자나무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 파란 새파란 잎이 한쪽에서는 또 꽃들이 피고지고 그런답니다. 명자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열매도 열리면서 한쪽에서는 꽃도 피면서 그래서 명자나무를 좋아해요. 사스타 꽃이 어찌나 예쁜지 꿀벌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올해 꿀벌들이 없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는 꿀벌들이 윙윙 그러면서 엄청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나서 꽃잔디도 이쁘네요. 찍고 나서 제가 할미꽃 씨앗을 또 받아야지 돼요. 매일매일 받는데요. 할미꽃 씨앗은 이게 씨앗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할미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그게 이제 씨앗이로다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요 상태로 됐을 때 여기 지금 보일 거예요. 요 상태로 됐을 때 씨앗을 받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 상태로 됐을 때 날아가기 전에 씨앗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으로 변신 중일 때 요 하얀색 보이죠? 요럴 때 포착을 잘 해가지고 씨앗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할미꽃 씨앗을 받는 시기 놓치지 않고 제가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씨앗 뿌려서 할미꽃 무정 키우고 그런답니다. 이게 은근히 하다 보면은 은근히 간단하면서 쉬우면서 그렇습니다. 노란 구봉아 철쭉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저희 파우세미 농원에는 주로 있는 게 이제 요즘 머이랑 고사리랑 한참입니다. 머이떼랑 고사리랑 뭐 참나물, 나물 종류라고 나물 종류는 엄청 많아요 요즘.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사스타데이지 꽃이 엄청 많이 주위에 심어놨더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지. 그리고 라일락 꽃하고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이게 이름이 라일락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미스김 라일락. 여기 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요 꽃이 미스김 라일락.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미스김 라일락 하고 그러면은 자세히 설명도 나오고 아마도 그럴 것이랍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제가 여기 재정비해 놓은 곳으로 가는 거랍니다. 정원을 재정비를 하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꽃길도 만들어 놨고요. 그랬습니다.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여기 파란 의자에 앉아서 쉼터에 앉아서 잠시 쉬는 시간도 갖고. 클레마티스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기 시작하니까 완전 환상적이에요. 이게요 송이로 따지면은 한 군데에 한 200송이 300송이 정도 피거든요. 그런데 엄청 예뻐요. 세미야, 세미랑 까미랑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왕왕왕왕. 그리고 여기 파란 거는 다 더덕을 심어놔서 줄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까미야, 까미, 세미야. 여기 하얀 거는 세미고요. 까만색은 까미랍니다. 색이 까마서 까미, 하얘서 파우세미 농원이라고. 이쪽으로 이제 와볼까요? 요거는 황금소나무고요. 황금소나무네 옆에 접시꽃서부터 꽃이 하고 여기는 이제 무늬비비추. 무늬비비추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엄청 예뻐요 무늬비비추. 그리고 여기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제가 여기 무늬비비추 쫙 있으면서 여기 이제 나리꽃이 쭉 필 거랍니다. 나리꽃 동산에 이렇게 단풍나무서부터 이렇게 쫙 해면서 예쁘긴 예뻐요. 그래서 여기가 힐링 장소로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예쁘죠? 날씨 하늘도 맑고. 와 벌써 8분 영상으로 갔다. 소나무들도 예쁘고 좋고. 까미야, 까미하고 세미하고 내가 영상 찍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진 좀 다 찍고 저기 자격 있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한박 있는 데까지. 한 바퀴 돌으려면요 보통 이제 둘레길 운동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부지런 떨면서 소나무 밑에 맹문동 싹도 쑥쑥 자라면서 매발톱은 이쪽 저쪽에 까치가 물까치가 꺽꺽 하면서 우리 집에 돌아다니네요. 와 예쁘죠. 이쪽으로다가 오늘은 이렇게 노란 매발톱 꽃이 폈다고 영상 찍으면서.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여기 심어놓는 것들 보면서 노란 카라꽃, 붉은 카라꽃 색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요. 이제 해당화도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쑥쑥 자라고 갇힌 박달나무도 그렇고. 제가 보통 씨앗 받아가지고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다 씨앗 받아서 꽃씨앗 뿌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고 이쪽에 매발톱은 그리고 온갖 씨앗 뿌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이제 사계절 장미가 피는 자리인데요. 이쪽에 매발톱이 보라색이죠. 예쁘죠. 분홍색이죠. 예쁘죠. 이게 꽃대가 한 70cm 정도가 넘어오는데요. 자라는데요. 꽃대가 쭉 크면서
예쁘게 꼽혀요. 와, 우리 내가 직접 종묘상에 온것 같아요. 모종, 육묘장에 온것 같아요. 저는 제가 씨앗을 직접 사서 구입해서 이렇게 포트에 트레이에 뿌려서 꽃씨앗 심고 그런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격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글라디올러스 싹이, 글라디올러스는 올해 한 200개 정도 심어놨는데요. 이제 싹이 쑥쑥쑥쑥 올라오네요. 여름에 글라디올러스 환상적이죠. 이쪽에 노루오줌 꽃도 이렇게 피려고 봄을 잡고요. 이쪽에 심어놓은 뭐 아사기꽃서부터는 도마도 가지 오이 잘 자라고 있고요. 더덕이 줄을 타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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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가서 더덕향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하얀 목단꽃 보세요. 겹목단꽃이에요. 예쁘죠? 여기는 이제 더덕 심어놓은 곳이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붓꽃이랑 벌써 수분분 지났다. 붓꽃이랑 사스타데이지랑 알리움이랑 완전 천상의 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얗게 데이지꽃이 활짝 보이고요. 물가치들이 까까까까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그럽니다. 우리 작품으로 해놓은 소나무도 예쁘고요. 나의 공간 비닐하우스도 보이고요. 풀 깎는 소리도 들린답니다. 모내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제 붓꽃이 이렇게 예쁘게도 활짝활짝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리스 붓꽃서부터 쫙 피기 시작했답니다. 와, 이쪽으로 가볼까요? 더덕 향셔부터 향내가 장난이 아니고요. 알리움 꽃은 드디어 빵빵빵빵 터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딴 만하게 엄청도 예뻐요. 꿀벌들이 뻥 내가 사진 찍으니까 여기에 한참 앉아있다가 한 10마리 정도 앉아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꿀벌들이. 와, 알리움이에요. 알리움. 알리알리 알리움. 이게 꽃대가 한 7개 정도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예쁘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왜 왔느냐 하면은 여기는 자객이고요. 데이지아 사이스타 데이지 동산이랍니다. 보이나요? 보라색은요, 클레마티스예요. 요게요, 예쁘다. 완전 클레마티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저희 집에 벌들은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제가 이렇게 카메라 핸드폰을 들으니까 꿀벌들이 다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고 있어요. 와, 근데 클레마티스 꽃 진짜 예쁘네요. 요 색도 보라색도 있지만요, 요쪽에 환상적으로 피는 붉은색도 있어요. 요거는 철쭉이고요. 여기는 사스타 동산이랍니다. 데이지 사스타 동산. 붉은색은 더 예뻐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붉은색이 진짜 은근히 예뻐요. 여기 이게 한나무예요. 한나무에 보통 한 300송이, 200송이 피는데,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이렇게 한답니다. 예쁘죠? 핸드폰으로다가 슉 올려가지고 이렇게 요즘 클레마티스 꽃 폈습니다. 사스타 돼지 꽃도 폈고요. 하고서는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자객꽃도 폈답니다. 자객꽃은요, 여기에 보면은 예쁜 자객꽃이에요. 색상이 요게 지금 자객인데요. 아, 요거는 며칠 있다가 홀가닥하고 꽃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꽃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꼭 찍어놔요. 오늘은 자객 예쁘게 핀날 하고 오늘 날짜도 적어놓고 영농일지 텃밭농사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 사스타 돼지 꽃이 예쁘게 핀날 클레마티스 꽃이 예쁘게 핀날 하고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15분 영상으로 찍었답니다. 클레마티스코 찍으면서 노란 메발톱꽃도 피었답니다. 그리고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예쁘죠? 클레마티스꽃이에요. 보면 볼수록 예쁘답니다. 예쁘죠? 예쁘죠? 감사합니다. 15분 30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